오정수관장, 당장 취소하세요. 뭐야? 취소하라고요. 어떻게 오정수 관장 자리에 앉힐 생각을 했죠? 도대체 회장님 제정신이세요? 이거 봐! 자네는 이제 우리 갯날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아무 발언권이 없는 사람 잊었어? 난 회장님 아들 홍우진 장모예요. 필요할 때만 사위지. 언제 자네가 우진이한테 사위 대접해준 적 있나? 은퇴하신다고요? 나는 더 이상 자네하고 아무 말도 하기 싫어. 나가! 회장님 일선에서 손 떼시면 이제 사업체 우진이한테 물려줘야죠. 내일에 간섭하지 말고 나가주라고! 오정수 갤러리 관장으로 앉힌 대신 우진이와 제니 앞으로 호텔 사업체 양도하세요. 김비서. 네. 끌어내! 나가시죠. 제니야, 제니. 회장님 아들이고 며느리예요. 그 애들한테 걸맞는 대우해 주셔야죠. 언제까지 우진이 데려다 키운 자식 취급하실 건가요? 김비서 뭐하고 있어? 당장 끌어내라는데! 차차 나가시죠 좀! 여자한테 빠져서 사업체도 내팽개치고 시골로 내려간다고요?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리실 거예요? 회장님, 여기까지 오게 한 거 나예요. 근데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일을 봤어요? 아니, 좀 듣기 당신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었냐고요? 좀 나오시죠, 좀! 들어오세요! 나가세요, 좀! 아, 저 어쨌든 저 죄송합니다. 예. 네. 괜찮아. 김비서가 무슨 힘이 있겠어? 자네 나나? 아, 무슨 호텔 사업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아,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호텔 사업체를 제니와 커너 몫으로 하려면 우선 우진이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 당당하게 재산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우진이밖에 없잖아. 그런데 이순진이 왜 신부를 따라 갑자기 시골로 갈까? 나야, 이번엔 제대로 일할 수 있겠어? 다른 게 아니고 사람 뒷조사 좀 해줘. 신속하고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워낙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회사를 하든지 해야지 원이가. 도대체 김관영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제 생각에는 이 사돈지간을 떠나서 이 오랜 시간 같이 일한 파트너로서 이 상당 부분 마음이 많이 상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돈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네, 저 그런 주제, 거예요? 아니요, 저 주제 넘은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잘난 사람인데 이 회장님께서 알아주지 않으니까는 예, 이 자존심에 이 상처를 받은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명절절인데 퇴근해라. 회장님, 내일 아침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유, 대정신 좀 봐. 아, 여사님이 계셨죠? 아, 퇴근해. 아유, 알겠습니다, 회장님. 야, 오영수 오랜만에 조상님들 앞에 얼굴 좀 쓰네. 근데
만족하냐? 그럼요. 내가 시댁지사 얼마나 모시고 싶었는데. 형님,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제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두 분 혼인신고도 했으니까 이제부터 제사 그쪽에 지내시죠? 뭐? 나더러 지사를 지내라고? 그건 안 돼. 왜 안 돼요? 마을은 정이 많이 맞지 뭐. 오라버니는 쇠각시도 생겼고. 순진이는 이제 홍시 가면 여자가 되는데 옷이 가면 제사를 지내는 거는 안 되지. 제사는 이제 윤자가 지내야지. 아, 그래도 인자가 어떻게 혼자서 큰 제사를 감당해? 제사 그쪽이 지내는 게 맞습니다. 장손이 지내야지, 장손이. 아이, 지금 장가도 안 간 내가 어떻게 제사를 지내요? 아버지, 그거는 좀 억지네요. 그래? 뭐 그럼 윤자가 지내야지 뭐. 알았어요. 내가 그럼 지사 모시지요. 그래, 역시 너는 최고의 신부야. 근데 형님, 가게 말인데요, 봉순이 언니한테 맡긴다면서요? 장모님, 아, 진짜예요? 아, 왜요? 주소방 생각해도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 아, 그럼요. 저 아무리 그래도 이모님은 남인데. 그래, 남인데. 와, 내한테 이모님, 이모님 카노. 지금부터는 아줌마 하고 불러라. 알았나? 그게 아니라 저... 어쨌든 형님, 그 가게 봉순이 언니한테 공짜로 주면 안 되죠. 이건 우리 집 문제고 내 문제니까 내가 알아서 합니다. 형님,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식당 내가 할래요. 뭐라고 해? 야, 앞에서는 웃고 등 뒤에서 칼 꽂는 데는 여 있네. 내가 가부 딸라빚을 내서라도 그 가게는 네 못 준다. 알겠나? 응? 봉순아, 참아라. 원래 경험 없는 사람들인 거 알잖아. 아무리 경험가 없어도 그렇지. 남의 거 뺏을 줄만 아는 날 건달 아이가. 아이고 참, 날 건달이 아니라 경우가 그렇잖아요. 난 엄연히 형님하고 형님 동생 하는 사이인데 가게는 내가 물려받아야지. 윤자 말이 맞아. 내가 얘들 아버지인데 우리한테 우선권이 있는 거야. 아주 돌겠다, 돌겠어. 아휴, 정말. 이모, 왜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내려가자. 네? 추석이 돼도 개미 새끼 한 놈 찾아오는 사람 없다고. 너희들이 내를 무시를 해도 본수가 있지. 아이고, 내 팔자야. 서방 없고 자식들이 무시한다고 내를 아주 인간 대접도 안 해주네. 윤자야, 네 그라는 가이다. 순지가 나 뿔키면서 왕소금 뿌리면서 너희들 쫓아낼 때도 뒤에서 쪽이 꼬우주고 가게 박내준 게 누군데. 네 내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언니, 그래도 정은 정이고 계산은 계산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이소. 그게 누구 가게인데 누구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제사 끝났으면 빨리 돌아가이소. 그리고 앞으로 옷이 가면 제사는